드셨네요. 어떠신가요, 몸이? 뭐야? 뭐야? 아니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그러지 마세요. 네. 잠깐만. 이대로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가 돼버릴 거야. 도와줘요, 스파이더맨. 하나, 둘, 셋. 야! 저게 지구에 있는 스파이더맨이란 거구나. 거미에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된다니. 너무 멋있어. 손에서 거미줄도 푸식푸식 나가고 저 가면 같은 것도 너무 멋있고 벽에 착 달라붙어서 날 수도 있다니. 이거 완전 대박이야. 좋았어. 그러면 나도 스파이더맨을 못 만드는 건 아니니까 한번 스파이더맨을 만들어 보겠어. 좋았어. 영국 개시. 좋아. 연구를 시작해볼까? 자, 여기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신체 구조인데, 자, 이 신체 구조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구만. 자,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맨 복장까지 다 만들어놨고, 자, 그러면 이 주사로 저 거미를 맞춰서 DNA를 한번 복잡하게 고쳐봐야겠어. 바로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는 DNA를 말이야. 저 거미가 영화처럼 인간을 물면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게 DNA를 조작하는 거야. 좋아. 너는 천드니까 간단해.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해요. 아이고, 퇴근했다. 아이, 집에 가서 여보한테 맛있는 된장찌개 해달라고 해야지. 야, 뭐야? 뭐야? 이거 거미잖아. 왜 그래, 거미야? 야. 거미가 날 물잖아. 아빠 일어나. 여긴 어디지? 아빠 일어나라고. 일어났다. 얘들아. 여기가 집인가? 집이네. 아빠 밖에서 아빠가 누워 있길래 내가 데려왔어. 내가 누워 있었다고. 있더라고. 잠깐만. 내가 퇴근을 하다가 퇴근하다가 내가 작은 거미한테 물렸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네. 응? 거미한테 물려? 지금 몇 시야? 지금 8시? 퇴근하고 딱 맞춰서 올 시간인데. 어쨌든 엄마는 어디 갔어? 엄마 잠깐 어떤 동네 아줌마들이랑 뭐 할 거 있다고 나갔는데 밥 먹으라고 퇴근했어 엄마가. 분연히 갔구나. 그래. 아빠 걱정하지 말고 분명히 요즘에 피로해서 그럴 거야. 헛것을 봤나 봐. 어쨌든 밥 먹자 얘들아. 그래 맛있게 먹자. 잠깐만, 야 접시 좀 갖고 올게 얘들아. 얘들아, 얘들아, 야 벽에서 아빠 손이 안 떨어져. 내가 떼볼게 아빠. 아빠 떼줘봐. 안돼. 아이 벽에서 왜 내 손이? 아이고. 아이 벽에서 내 손이 안 떨어진다 얘들아. 왜 이러지? 어이씨, 이게 무슨 일이야? 뭐야? 잠깐만. 얘들아 이게 내 손이 막 뭐 이상한 책에도 묻고 막 TV에도 묻고. 이거 왜 이래 이거? 이상하다. 정신이 나간 것 같아. 잠깐만. 잠깐 손에 이게 뭐야? 아니 뭐야? 뭐야 이게? 내가 왜 그러지? 애들아, 아무래도 아빠가 오늘 좀 피곤한 것 같아. 올라가서 먼저 잘게. 이거 왜 이런다? 또 달라붙었어. 왜 이래?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내 손에?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아빠가 왜 그러시지? 나 TV에서 본 것 같아. TV에서 뭘 봤는데 또? 아빠는 스파이더맨이야. 뭐? 스파이더맨 벽을 타고
막 손에서 거미줄도 뽑고 그랬었잖아. 아빠는 분명 슈퍼히어로인 거야. 아빠가 벽돌 타고 거미줄도 뿌리고 벽돌 타니까 그 스파이더맨 뭐 슈퍼히어로다? 맞다 맞다 그 말이지. TV 좀 그만 말 바보 멍청이야. 와 진짜 TV 엄청 보더니 지금 현실이랑 비현실이랑 구분을 못해. 오빠가 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. 몇 살인데? 아 진짜 오빠는 진짜 노답이야. 웬만하면 할 거 하러 가. 나도 지금부터 오빠 같은 사람이 안 되려고 공부할 거니까 할 거 하러 가. 맞다 나도 할 거 있었지. 아이고 아이고 아유 좀 누워 있었더니 좀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. 아유 아유 아무래도 우리 여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몸이 좀 아프다. 아유 이거 왜 이래. 아이 두통. 이게 뭐지. 뭔가 위험을 감지하는 것 같은 이 느낌. 뭘까 뭐가 위험하다는 것 같은데 내 몸이. 어이 뭐야. 이 뭐지. 아이 뭐야? 헤헤헤 브루스타즈 아빠 핸드폰으로 현질 현질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내 휴대폰이 어디 있나 했더니 김이야 니가 내 폰으로 현질하려고 했지.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 내가 뭔가 머리가 찌릿하더니 뭔가를 감지하는 것 같더라고. 아이 뭐지 도대체. 내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. 아빠는 분명 스파이더맨이야. 주먹 두 방으로 내 머리를 함몰시켰어. 아이 도대체 뭘까. 아유 리아야. 아유 아까 네가 휴대폰을 할 때 말이야 뭔가 위험을 감지했는데 아이 머리가 되게 지끈지끈하더니 너를 발견한 거야.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. 아빠? 아빠 설마 스파이더맨 아니야? 스파이더맨?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스파이더맨? 맞아. 아빠는 분명 스파이더맨일 거야. 쥐라에몽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? 그 쥐라에몽이 뭐 이런 거는 되게 잘 아니까 말이야. 그렇지. 알았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. 내가 진짜 스파이더맨 같은 게 된 건가? 거미한테 물리더니 이게 벽에 붙을 수도 있고 아이 손에도 거미줄도 나가고 막 왜 이러는 걸까? 말이 안 돼. 알리야 알았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놀고 있어. 스파이더맨 아이 도대체 나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. 아이 치료하이모한테 물어봐야겠다. 힘도 엄청 세진 거 같고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아니 쥐라이몬 뭘 찾는 거야? 아저씨 혹시 이 근처에 있던 거미 못 봤어요? 거미? 아 네. 맞다 내가 아니, 오늘 너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거든. 아니 내가 오늘 퇴근하고 오는 도중에 작은 거미한테 물렸거든. 아니 그 뒤로 몸이 좀 이상해진 거 같아. 머리도 막 지끈지끈 아프더니 아휴 이상해. 아이 그 거미는 제가 만든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미라고요. 물리면 뭐야 이 거미가 탈출해서 날 물었다는 거야? 그래요. 아이 거미가 슈퍼파워를 가지게 됐더니 탈출해서 아저씨를 물었나 보네. 아이 그럼 뭐야 내가 이거 막 벽도 막 붙고 막 그러던데 봐봐. 벽에도 이렇게 달라붙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. 봐 보여? 오 아니 나 스파이더맨이 됐다는 거야 진짜? 네. 어휴 근데 아저씨 축하드려요. 응? 아저씨 점프력도 좋아지고 벽도 잘 타고 손에서 이제 거미줄을 넣을 텐데 어우 슈퍼히어로가 된 거 아유 축하드려요.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이 된 거라고요. 내가 악당을 물리친 영웅이 된 거라고? 난 영웅 같은 거 하기 싫은데. 아유 아저씨 이건 운명이에요. 일로 와보세요. 도대체 뭘 와보라는 거야? 여기 제가 스파이더맨 옷까지 다 제작을 해놨다고요. 아저씨가 이 옷을 입고 잉여시티를 구해주세요. 이 옷을 입고 내가 잉여시티의 악당들을 물리치라고? 그래요. 내가 잘 알 수 있을까? 나 좀 어울리는 거 같아? 잘생겼네 잘생겼네. 얼굴을 가리니까 너무 잘생겼어. 어쨌든 알겠어. 나 내일 출근돼야 돼서 이제 가볼게.
아저씨 파이팅! 아니 내가 스파이더맨이 됐다고? 아휴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. 아유 어? 오늘 야근인데 말이야 어? 아유 힘이 펄펄 나 펄펄 나 어? 슈퍼 히어로가 돼서 어? 힘이 펄펄 나잖아. 아유 이수건 신입사원. 아유 진짜 어? 내가 오늘 야근 대신해줄 수 있어. 왜냐하면 힘이 펄펄 나거든. 어이 정말로 힘들었네. 아이 그럼. 아 그럼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정도 이거 좀 대신해줄 수 있습니까? 그럼. 나 힘이 아유, 좀 그럼... 넘쳐서 말이야. 아이 슈퍼 아유, 히어로가 여... 된 것 같다니까. 어우씨. 우씨. 어여 어쨌든 빨리 앉아. 어이 네. 일이나 해볼까나.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아유 일이 잘 된다니까 힘이 넘쳐. 아하. 아이 부장님. 잉대리. 어? 아 이번에도 이렇게 서류에다가 딱 서를 해서 보내? 이 사람이야? 놀러 왔어 유치원이야 여기가? 아이 죄송합니다. 아유. 아이 내가 슈퍼 히어로인데 그냥 날려버릴까? 에이씨 악당같이 생겨가지고. 아유 못 써먹겠어. 못 써먹겠어.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. 말만 하지 말고 잘 하란 말이야. 아 알겠습니다. 이거 정리하고. 아이 수건 신입사원 일로 와봐. 아예. 너도 내가 교육을 좀 시켜야겠어. 따라와. 아예 알겠습니다. 이수건 신입사원 불쌍하게 됐구만. 에휴. 아휴 어쨌든 이 서류 정리하고. 아 이거 어디다 한 다음. 하지만 슈퍼 히어로니까. 큰일 났습니다. 아니 왜? 아이 택 부장님이 지금 떨어지기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. 에 뭐라고? 이거 무슨 소리야? 아이 부장님이 떨어지다니. 아이 뭐야? 살려줘. 아니 어쩌다가 이거 떨어진 거야? 아이 그게 사실은 그 커피를 마시다가 창문을 좀 걸터 앉았는데. 아니 그만 미끄러지더니 저기로 떨어졌습니다. 아니 그래 빨리 그 구급차를 부르게. 네 나는 화장실 급해서 잠깐만. 아 알겠습니다. 112였나 119였나 그걸. 아니 이럴 수가. 부장님이 떨어졌잖아. 빨리 스파이더 복장을 입고. 좋았어. 이러면 아무도 모를 거야. 스파이더맨 여기에 위험이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. 제 이름은 스파이더맨. 아니 이럴 수가.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. 아유, 제가 구하러왔습니다. 걱정 마세요. 당신은 제 손을 잡으세요. 어때? 올라갑니다. 스파이더맨. 정말 멋지십니다. 당신은 누구죠? 스파이더맨입니다. 에 조심하세요. 전 이만. 스파이더맨 최고. 아 다행이다. 난지 절대 모르셨겠지. 아 빨리 앉아 있어야지. 아 다행이야. 내가 슈퍼 히어로라서 부장님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. 야. 야 잉대리. 네? 오늘 부장이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졌는데.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부장님 하라는 일 하고 있었죠. 서류에다가 낙서를 하지 않나요? 업무도 잘못 보고 게다가 이게 부장이 쓰러졌는데 도와주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떨고 나 있다니. 못 써먹을 인간이구만. 그냥 떨어뜨릴 거 그랬나? 아유 퇴근했는데 기운이 펄펄 넘치잖아. 스파이더맨이 돼서 그런가? 아 집에 가야지. 애닌? 에이 주위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봐. 위험감지 센서가 발동하잖아. 괴롭히지 마세요. 우리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. 니네 아빠가 뭔진 모르겠지만 빨리 데려와 보시지. 너네 아버지까지 삥을 뜯어주지. 에이 이 녀석들. 내가 얘 아빠야. 돈 내놔. 돈 내놓으라고? 그래. 아니 이거 동네 건달들 같은데. 당신은 뭐야? 순순히 돈을 주는 게 좋을 거예요. 이 녀석들.
내가 혼내켜줘야겠네. 요리야, 잠깐 여기서 기다려. 알겠지? 어? 아, 아빠 어디 가? 잠깐만. 주례가 오만하는구만. 요루한테 내가 스파이더맨인 걸 들킬 수 없지. 옷을 입고 자 가자.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, 스파이 이 녀석들. 뭐야 이 스판쟁이는? 어린 꼬마 녀석들의 녀석에 돈을 뜯고 있다니. 너도 돈 내놓으려고 왔냐? 그럼 너 이거 사. 안 되겠네. 뭐야? 이 원펀치, 투펀치. 이 녀석들이 나쁜 녀석들을 혼내켜줘야지. 어여, 꼬마야 괜찮니? 괜찮아요, 고마워요. 스파이더맨. 그래 스파이더맨 간다.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. 아이, 요루로 가다 못 알아봤겠지. 아이, 좋았어. 아유, 아유 요루야, 아유 요루야 괜찮아. 아유. 아까는 도대체 뭐하느라 이제야 딸내미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 어? 도망가긴 하고 아빠 진짜 너무 나빠! 영웅이란 건 정말 힘들구만. 좋아요! 구독!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 실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실험에 동참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자 오늘 실험할 거는 뭐 대충 그냥 감기약 정도의 임상 실험입니다. 사람 몸에 무해한지 안 무해한지 알아내는 실험인데요. 자 여러분들 아무나 한번 이 물약을 드셔주세요. 어, 드셨네요. 어떠신가요 몸이? 뭐야? 아니 잠깐만요. 그러지 마, 안 되는데. 잠깐만. 이대로 가다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가 돼버릴 거야. 도와줘요 스파이더맨. 아이, 오늘도 우리 마을은 평화롭구만. 다 내 덕분이지. 아휴 오늘도 마을은 안전한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은 푹 쉬어야겠다. 스파이더맨 도와줘요. 아 뭐야? 지라이몽네 집에서 소리가 들리잖아. 아니 뭐야? 저 앞에 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. 아 지라이몽 무슨 일이야? 아니 이거 뭐야? 이거 좀비들이잖아. 아 스파이더맨 도와줘요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, 지라이몽? 아니 제가 영불났는데 약 같은 걸 실험하려 했는데 그 약이 잘못돼가지고 한 분이 좀비가 돼버려서 다른 분들을 물어서 전부 다 감염시켜버렸어요. 아니 그러면 이 좀비들이 만약 이 연구실 밖으로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된다는 거야? 그쵸.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스파이더맨 좀 해치워줘요. 알겠어. 내가 금방 해치워주도록 하지. 오케이. 자 간다. 스파이더맨은 눈물 흘릴 게 없지. 들어와. 아니 죽여도 죽여도 끝이 안 나잖아. 도대체 왜 그런 거지? 아이 지라이몽? 스파이더맨 괜찮아요? 아이 잡아다 끝이 안 나. 좀비들의 생존력이 대단하다고. 아이 좀비라 그런가? 이 신체능력도 강화됐나 보네. 아이 지라이몽 나 혼자는 이 좀비들을 물리칠 수 없어. 그러면 아직 그걸 들을 때가 아니지만 스파이더맨 그러면 제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슈트를 드릴게요. 그게 뭐지? 이런 아이론 스파이더맨. 아니 가빠예요. 아이언 스파이더맨 가빠잖아. 재질이 강철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새로운 무기도 받아요. 아니, 뭔가 새로운 힘이 느껴져. 그래, 엄청나게 강해졌을 거라고요, 스파이더맨. 좋았어. 그럼 내가 한번 뭉쳐보도록 하지. 간다,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. 안 되겠다. 발사. 이렇게 발사도 돼. 스파이더맨 파이팅! 발사. 그래서 레이저가 나가잖아. 자, 그럼 이제 물리쳐 보실까? 자, 간다.
이 방패를 던질 수도 있어. 좋았어. 잘한다, 스파이더맨. 드라이버 이 방패를 던질 수도 있는데 되게 좋다. 그럼요, 그게 비브라늄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. 됐다, 내 필살기를 쓸 수밖에 없겠어. 자, 뭐죠 그게? 바로 말이지. 자, 스파이더맨 뿌리. 굉장해. 스파이더맨 뿌리를 맛본 소감이 어떠냐 이 좀비들아. 자, 한 번 더 간다. 스파이더맨 뿌리. 오, 굉장해. 아이, 좋았어. 지라이모, 모든 좀비를 다 해치웠어. 아, 스파이더맨 정말 고마워요. 덕분에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요. 그럼. 아이, 고맙습니다, 지라이모. 스파이더맨. 네 덕분에 네? 내가 더 강해졌어. 이 슈트로 더 마을 사람들을 지켜줄 거야. 자, 스파이더맨 파이팅. 잠깐만, 저기서 또 날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려. 나 먼저 가볼게. 안녕하세요. 아니, 도대체 어디서 날 구해달라는 거야? 내가 간다, 스파이더맨!